여기는 걷기가 되게 별로 안 힘들어요. 아이고. 조심해. 자, 걷기가 되게 좋다고 이야기 하자마자.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있어요? 오, 자작나무가 엄청 커요, 이거는. 아이고, holy shit. 오! 상당하네요. 이건 또 되게 크게 신기하게 생겼죠? 앵무새 입처럼 생겼어요. 안녕, 반갑다, 차가야. 채취하기도 쉽게 아래쪽에 큼직한 애가 자라고 있어요. 이거 자라면 대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희가 저울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가지고 가봅시다. 다른 데에는 자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아랫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오늘 너무 많이 걷고 수확이 좀 많이 있으면 차가버섯을 많이 본다거나 뭐 다른 버섯들을 많이 보면 그래도 덜 힘든데 걷기를 많이 하면 많이 힘들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런 걸 발견하면 또 그동안에 걸었고 뭐 이랬던 것들이 다 스르르 풀리죠. 되게 신기한 게 원래는 가려고 했던 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이걸 발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와서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가 꽤 있어요. 그러면 헌터님을 부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아프니까 차가버섯 좀 떼어줘 이렇게 자작나무들이 부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저희끼리 한답니다. 이것도 무게가 상당히 나갈 것 같아요. 얘가 흔들렸어요. 그래도 감사하답니다. 아이고. 속에 붙었네. 겉에서 붙어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깊숙하게 자라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포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크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지가 않는데 자작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안으로 많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조금은 덜 아팠겠다, 그쵸? 끝까지 다 파내서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무가 너무 많이 파여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이게 오히려 더 이게 더 두꺼운 것 같아.